네, 안녕하세요. 페이커입니다. 오늘 좀 2대0으로 이기고 싶었는데, 그래도 좀 저희 생각대로 안된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실수도 많이 했고, 저희 생각대로 잘 안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소환사점은 잘못되긴 했어도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. 게임 중에. 그렇게 그다지 스펠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, 물론 뭐 순간이동이 더 좋긴 하겠지만, 그래도, 그냥 잘 풀어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실수를 많이 하기는 해가지고,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고, 1세트나 뭐 2세트나 별로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조합적으로 필요한 픽이기도 했고, 그냥 상황에 맞아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사실, 제가 죽는 각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, 뭐,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저희가 오히려 이득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뭐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가지고, 다음 경기에서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야 저희가 앞으로 있을 상위권 대결에서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것 같고요.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패치로 인해서 카서스가 좋아지면서, 좀 저희 팀, 또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그런 연구의 결과로 등장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. 되게 또 디자인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있고 뭐 굉장히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탑승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모르는 보험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보험을 들 정도로 본인 오른손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 같은데 본인 느끼기 어떤가요? 저는 왼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선은 요즘에는 잘 느껴지는 것 같진 않고요.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할 횟수가 늘어나서, 요즘에는 좀 목이 뻐근한 것 같아요.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도 같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다 이기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, 저희가 1패를 해서, 일단은 뭐, 그래도, 가능하면 다 이기고 싶어요, 지금도. 네,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